근데 오빠니까 그냥 오빠 저한테 말 놓으세요. 아니요. 말 놓으셔야죠. 저 올해 22이에요. 아이고 어리시네요. 아유 아버지 오빠들이 저 되게 귀여워했었어요. 아버지 둘이 만담하는 것 같아요. 쉽게 드세요, 오빠. 아, 진짜. 드세요. 큰 놈이라는 건 처음 먹어봐서. 저 오빠 먼저 드세요, 오빠. 예, 아니, 먼저 드세요. 동생 먼저. 먹여주세요. 바람이 또 단계를 밟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따 한번 드세요. 오빠 먹여주세요. 먹여주는 거 별로 안 힘들잖아요. 갈등. 그런 말 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 이쪽한테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빠 저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먹여주세요. 네? 네. 너무 많다. 조금만 주세요. 이게 너무 많다고 그랬지? 네. 조금 잘라줄까? 네, 조금만 더 잘라줘. 이런 거? 응. 아유. 오빠 콜라도. 콜라도 먹여줘. 이거 내가 빨아 입을 먹여줘. 그래도 맛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오빠 좀 닦아주세요. 입. 와. 이미 빨려들었나봐요. 예. 오빠 되게 자상하다. 야, 나 너무 재미없잖아? 그럼요. 넌 조금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밀고 있으면 닦게 되는 거야. 그럼 잠깐만 볼게요. 그냥 그게 한 거. 뭐예요, 오빠? 너무 예쁘다. 오빠 진짜 재밌다. 있잖아요. 제가 어떤 표정 짓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 내드릴게요, 보기. 잠깐만. 아무런 관심 없이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가면. 시작해.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사랑스러운 표정. 어때요? 이거 말고 또 이거 말고 또 보면. 어떤 게 좋아요, 어떻게? 남자 원하는 표정은 그렇지. 그럼 오빠는 한 번만 더 남자 원하는 표정은 뭐냐? 문자애가 풀린 표정이야. 응? 문자애가? 문자애 풀린 표정 보세요, 그럼 오빠. 어때요? 어때요? 설명하지 말고 그냥 오빠가 직접 보여줘. 그림 우선. 아니 오빠가 그냥 보여주세요. 진짜 안 타고. 뭐요? 눈이 이렇게 있고 눈동자가 있어. 그래 그런 표정이. 진짜로요? 왜 네가 시킨 걸 왜 안 먹냐? 오빠 근데 있잖아요. 너무 재밌네. 이제 바나나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바나나 먹고. 아니 바나나가 지금 날 부른단 말이에요. 아니 넌 지금 이거 먹고 싶다 그랬어. 지금 집에 제가 케이크 말고 바나나 먹고 싶다 아버지 같아요. 얘네는 네가 시켜놓고 지금 세 명 이거 왔거든? 근데 왜 안 와? 얘는 소리 됐잖아. 얘는 뭐야? 꼬다라고 보리자루? 얘는 뭐야? 저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알았어. 하지 마요. 하지 말좀 하세요. 하지 말래. 오빠 빨리 바나나 사주세요. 바나나 먹을게요. 바나나 먹을게요. 바나나 없대잖아. 그럼 저기서 얻어다 주면 되잖아. 바나나 사올게. 되게 남자다워요, 근데.
3천에 바나나 먹구나. 아, 또 뭘로 나니? 오빠 나 업어줘요. 응? 업어주세요 오빠. 오빠 업어줘요. 빨리 빨리 나 업어줘요 빨리 오빠. 아 쑥스럽다. 귀엽다. 네? 오빠 허리가 아파서. 괜찮아, 아주 가볍단 말이에요. 잠깐만 얼려주면 돼요. 오빠는 지금 허리가 아파서 가방도 안 져요. 겨울에 지금 옷도 가볍게 입어, 허리가 아파서. 네, 오빠 잠깐 바나나 사러 갔을 때 나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몰라. 응? 응? 오빠 마음속 깊이. 어떻길래 그래? 그래 오늘 완전 다 해체될 것 같은데. 뭐가 해체돼? 야, 정신적으로 이렇게 맞춰. 아니야 사실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간이 걸려서 고마워. 근데 애교 있는 애들 좋아하잖아. 마음에 안 들어? 이 애교라는 것이 있잖아. 어떤 그 정숙함과 그 어떤 은근한 매력 위에 아. 애교가 이렇게 떠올라야지. 오. 애교가 이렇게 저변에 가려 있으면서. 마음에 안 드냐? 지혜 어때? 아 그냥 일단 뭐 동생으로. 누워.